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온 힙합 래퍼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방 출장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지방 태국 갔다가 그리고 네. 이제 하루 다시 올라오는 건 아니고 1박을 하고 네. 부산 간 김에 이제 여러 번또 강연 일정이 있으시고, 요즘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뭐 사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또 반대로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죠? 댓글에도, 미국 주식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참 마음이 뭔가 기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네. 잘 이겨내리라 믿고 있고요. 그럼 뭐. 힙합래퍼 순매수 순위 살펴보면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팔란티어입니다. 비중 9% 차지했고요. 2위는 테슬라 비중 8.3%입니다. 3위는 슈드 배당주 ETF죠. 5.5%고요. 4위는 뱅가드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비중 5.3% 차지했습니다. 5위는 SGOV, 만기 3개월 이하의 단기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비중 4.8%. 6위는 ETHU, 이더리움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4.5%고요. 7위는 서비스나우, 비중 4.2%. 8위는 MSTU,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2배 데일리 타겟으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비중 4.0%고, 9위는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시스라고 심혈관 질환과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비중 3.5%로 올라왔고요. 마지막 10위는 RGTI, 리게티 컴퓨팅. 지난번에도 한번 보였던 것 같은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입니다. 비중 3.3%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주만에도 암호화폐 관련된 ETF들 많이 보였는데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다행이죠. 그리고 암호화폐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레버리지를 가지고 많이 사면 항상 그 다음 주는 좀 별로 좋은 성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활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오늘 올라온 내용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좀 편해요. 물론 뭐두 배짜리가 좀 여기저기 있는데, 그건 뭐 퍼센티지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니까. 두개다 더해봤자 뭐9.5% 정도 되니까. 저는 더 관심을 두고 보는 게 팔란티어와 테슬라를 가장 많이 샀다. 네.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나우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 종목도 있고, 참 많이들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 우선 팔란티어 주가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2021년 고점 대비해서도 이미 고점을 도파를 했고, 네. 고점을 돌파하자마자부터 굉장히 세게 땡기죠. 차트를 딱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 고점 대비해서 80% 상승을 했었고, 물론 이제 2021년 고점부터 2022년, 2023년 바닥까지 상당히 많이 빠졌었지만, 그 바닥 대비해서의 계산을 하면 지금 128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와, 이거 뭐 거의 12배 상승, 13배 올라갔으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들여다보면은 PER이 200배. 이거 보고 있으면 또 PSR,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50배. 네. 이런 숫자 보고 있으면 아, 도대체 이걸 왜 사요? 하면서, 근데 보시면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잖아요. 투자했죠. 9% 정도. 이거는 왜 그러냐면, 팔란티어라는 종목은 다 아시겠지만 AI 관련 서비스를 하는 종목이죠. 무슨 서비스죠?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소프트웨어의 대표 대장주, AI 네. 소프트웨어의 대장주입니다. 관련된 영상들이 정말 많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도를 좀 높이실 필요가 있는데, 저도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큰 사이클이 만들어졌었을 때 과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1995년에서 2000년 사이클을 제가 여러 번 비교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그 1995년에서 2000년 사이클보다도 더 강하고 더 세고 더 짧게 굵게 들어올 수도 있다. 왜? 그때는 인터넷 사이클, 그리고 나중에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넷 오브 띵스 사이클, 그두 개를 다 더했었을 때총 길이가 자그마치 거의 20년 가까이 되니까, 네. 그것을 다 한꺼번에 이번 AI 사이클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그냥 옛날에 1995년에서 2000년도의 사이클 때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면은, 자, 인텔의 상승폭은 5년 동안에 얼마나 올랐냐면 206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이었던 하드웨어를 깔던, 인터넷 하드웨어를 깔던 시스코 시스템즈 7784% 올랐습니다. 그 와. 5년 동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AI 사이클이 2년 됐고 팔란티어의 상승률이 겨우 1280%? 겨우는 좀 그렇지만 네. 1280% 올랐는데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 때 2000%, 뭐 7700% 이렇게 오른 거 대비해서는 좀 덜 올랐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이 AI 사이클은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된 것 같다. 제 판단에는 앞으로 아무리 못해도 3년은 더 간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대표적인 미국의 띵크탱크인 베인앤컴퍼니에서 예측한 숫자가 있죠. 보시면은 2027년 말, 그러니까 2025, 6, 7, 앞으로 3년 동안에 연복리 40에서 55% 성장할 거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했었을 때 글쎄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참 요즘에 정말 스마트해졌다. 네. 가장 대표적인 이 AI 대장주들인 팔란티어와 테슬라를 많이 사고 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하시는 이제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엔비디아 이제 비중 좀 줄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하드웨어, AI 쪽, 엔비디아의 경우 내년 YOY 성장률이 둔화되면 내려갈까요?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까지 좀 함께 묶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자꾸 소프트웨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상승률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최근 몇 달간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럼 엔비디아의 주가 한번 보시죠. 지난 2년 동안에 얼마나 올랐냐면 1315%. 그러니까 아까 팔란티어가 오른 폭하고 비슷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대표적인 AI 관련주들이 1300% 오르고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엔비디아 PR이 아까 팔란티어는 200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는 겨우 50배. 네. 네. 물론 50배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맞는 게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익 증가율이 2025년에도 140%, 그리고 2026년에도 50%, 2027년에도 22%. 성장률은 떨어져요. 그래서 피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률이 20% 이상 성장을 하는, 그것도 내년, 내후년 이럴 때 그렇게 성장을 하는 종목이 주가가 피크를 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률이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20% 이상인 종목이 주가가 고점을 찍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이 AI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오히려 저평가돼 있다. 왜?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네. 네, 그래서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볼까요? 1994년에서 2000년 사이클이 있었을 때 이게 인터넷 사이클이죠. 얼마나 올랐냐면 지수가 오른 겁니다. 1170% 올랐어요. 그리고 아까 질문이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팔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셨지만 네. 우리가 들여다보는 인터넷 오브 띵스 시대, 즉 소프트웨어 시대가 언제냐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에서 2020년 넘게까지 이때거든요. 이때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얼마나 올랐나요? 차트 보시면은 193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가는 건 없어요. 하드웨어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소프트웨어 시장이 들어왔었을 때는. 네. 그렇지만 하드웨어도 같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드웨어 다 던지고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지만 그거 너무 빠르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AI 사이클이 시작돼서 바닥 대비해서 약 184% 정도만 올랐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밸류에이션은 PER이 겨우 23배다. 예.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면 주가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하드웨어, AI 하드웨어 관련주들을 던질 이유는 없다. 네.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매출 성장이 20% 이상이 나오는 회사가 절대 피크가 아니다. 한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구나라고 네. 많이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었고요. 질문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AI 소프트웨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최근 급등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PE 레이시오, PER도 너무 높아서 구매를 못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목의 적정 밸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자,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 최근 이번 AI 사이클은 옛날 인터넷 사이클 또는 인터넷 오브 띵스 사이클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과거에는 하드웨어,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뒤에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빨리 들어온다. AI 하드웨어를 깔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인터넷 오브 띵스 시대,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는 시대에 하드웨어도 같이 성장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은 그 사이클을 닮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맞아요. 아까 그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PER이 200배니까 정말 정말 비싸게 느껴지죠. 그렇죠. 지금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앱 로빙이라는 애플 로빈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앱 러빙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의 지금 현재 PER이 얼마냐면 100배입니다. 예, 이것도 비싸게 느껴지시죠? 그렇지만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2021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350%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는 4,469% 상승을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팔란티어보다 더 많이 상승했죠. 올랐죠. 더 많이 올랐죠. 근데 PER이 100배다. 더 낮아요.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PER이 100배다, 200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중요한데 앱러빙의 지금 컨센서스, 이건 제가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컨센서스입니다. 294%, 그다음에 내년에 45%, 그 내후년에 또 33%. 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보통 우리가 Rule40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성장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인데 짐 크레이머가 자주 얘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냐면 영업 마진율 또는 EBITDA 마진율 요거 더하기 매출 증가율 네.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40%포인트가 넘는다. 그러면 적절한 PSR은 10배. 매출 대비해서 10배 정도의 가치를 줄 수 있다. 40%가 넘으면. 자, 근데 자, 앱러빙이 얼마냐? 보시면은 매출 증가율은 거의 40%대. 영업 마진율도 40%대. 두 개를 더하면 80. EBITDA 마진으로 계산하면 뭐 97. 예, 그러니까 아까 40의 두 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PSR이 25배.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숫자가 계속 연결이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씩 증가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PSR이 뚝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매력도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종목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지금 보시면 PR이 160배예요. 근데 주가가 자꾸 올라갑니다. 왜? 지금 현재 시점에서 PSR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10배, 10배에서 11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룰 40를 못 만들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의 매출 증가율 예상되고 있는 게 내년도가 한 16%, 그다음에 영업 마진율이 내년도가 한 10%. 그래서 두 개 더 했었을 때 약 뭐 한 25에서 30% 정도, 30%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PSR이 10배, 11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40이 돼야 되는데 30밖에 안 된다. 네. 중요한 건 그게 2025년인데 더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 만약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매출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서의 매출이 들어오고 이랬었을 때 AI의
가장 선도주자가 됐었을 때, 로봇 옵티머스를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매출을 창출했었을 때에 PSR이 10배에서 그만 멈출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차트를 보면 2021년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마이너스 3%이고요. 바닥 대비해서 2022년 바닥 대비해서 2023년 바닥 대비해서 194%만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테슬라가 AI 사이클의 가장 대장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테슬라는 지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들어내는 기업이 되고 있으니까 또 그러면 이렇게 종목 말고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ETF를 한번 보시죠. IGV라는 ETF인데 이건 시가총액 비중이니까 전체 섹터를 제대로 잘 보는 그런 ETF입니다. 근데 이 ETF가 과거의 IoT 시대 때, 그러니까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이때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에 461%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2022년 말 대비해서 지금 135% 정도 2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퍼센티지만 놓고 보면 아직 한참 더 갈 수 있겠죠. 또한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시면 자 속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관련된 PR이 아까 23배라고 말씀드렸죠. IGV의 PR은 38배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1.5배 정도 됩니다. 이게 비싸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투자를 하냐, 어떻게 종목을 골라내냐 하는 부분은 종목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 증가율과 영업 마진율 요 두 개를 같이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PSR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포텐셜이 얼마나 높아질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 주가가 고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룰 또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비싸면은 무섭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워낙에 많이 저도 받는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좀 시원하게 느끼지 않으실까,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수요일 힛발래퍼를 찍고 있는데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상무님,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안 늦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미국 증시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한국 증시는 못 올랐고 환율은 너무 비싸고, 근데 글쎄요, 좋아지기 전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달러 투자, 달러 확보, 그리고 달러를 이용한 미국 주식 투자, 특히 미국 AI 주식 투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의 향후 5년 뒤의 미래를 걱정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를 소홀히 하시면 뒤처집니다. 그래서 뒤처지지 말기를 정말 바라고 아마도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 사이클에 뒤처지지 말자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양가 감정이 들어요. 네.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네,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면서 또 우리의 자산을,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그렇죠. 네, 조금 더 네, 좋은 결과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힙합 래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